오늘은 지난번 유센틱에 이어서 온브랜드 룩북과 하울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진짜 잘 입는 브랜드, 앞서 보여드린 브랜드들은 약간 조금 꾸밀 때 입는 브랜드였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브랜드는 제가 원래 그런 룩들을 좀 좋아해요. 약간 운동 갈 때나 그냥 평상시에 잠깐 이렇게 외출하거나 할때 엄청 꾸민 것 같지 않은 편한데도 힙하고 예뻐. 약간 이런 룩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 옷 스타일을 잘하는 그 브랜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스컬프터라는 브랜드고요. 엄청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스컬프터가 제 기억으로는 엄청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 옷들이 다좀 핏도 되게 예쁘고 딱 사봤을 때 소재도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 소재들이 엄청 많아서 저는 여기 옷들을 진짜 잘 구매해서 입거든요. 배송도 되게 빨리 와요. 그러면 어제 막 배송이 와가지고 저도 아직 입어보진 않았거든요. 입어보면서 택 제거식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일단 첫 번째 옷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이거 입고 있는 이 상의. 이 브랜드가 약간 좀 힙한 느낌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그래픽 로고 들어가 있는 티들이 많거든요. 핏들이 다 엄청 예뻐요. 그래서 그냥 티 하나만 입어도 좀 심심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이런 편한 바지에 그냥 딱 이렇게만 입어도 심플하고 이런 베이지에 골지거든요? 살짝 스펑키도 있어서 좀 편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또 자세한 색감은 아이폰이 좀더잘 잡는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픽에 예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티는 요 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지금 레글런 형식이잖아요, 여기가. 이게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위로 올라가 있는 요런 티거든요? 그래서 뭔가 팔이 조금 더 얄쌍해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좀 디테일들이 핏이 되게 예쁜 브랜드거든요? 요런 것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브랜드에서. 그리고 두 번째 옷 한번 입어볼까요? 제가 이번에 좀 니트류들을 많이 구매했거든요? 많이 구매한 게 아니고 다 니트류만 구매했네요. 니트 가디건. 이 소재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부클? 이건 부클인가, 이게? 약간 요런 소재로 돼 있는 니트 집업이거든요? 이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한번 입어봤고요. 머리카락 때문에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머리를 좀 묶어봤어요. 요런 느낌의 니트 집업이고, 예쁘지 않아요? 이 핏도 되게 예쁘고, 소재도 꺼끄럽지 않은 소재라서 좀 껄끄럽지 않은 소재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원래 그 피팅샷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위에까지 다 올라오게 잠궈서 입었더라고요. 그게 엄청 마음에 들더라고요. 잠그고 여기를 살짝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입어서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니트 집업과 같이 매치한 팬츠도 제가 샀거든요. 근데 저 바지도 진짜 예뻐서 바지도 제가 같이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입었는데 이 바지가 이렇게 다 해져 있는 무릎 다 찢어진 이 바지 있잖아요. 그런 바지거든요. 근데 핏도 되게 예뻐 보여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핏이 엄청 예쁘더라고. 왜냐면 이런 바지를 제가 잘못 사면은 너무 커서 아예 맞지를 않아서 못 입는 옷들이 많고 너무 핏이 애매하게 벙벙하거나? 그런데 이 바지는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 다음 착장은요, 이 니트 집업을 또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얘는 조금 더 뽀실뽀실한 이런 원단이고, 얘는 완전 좀 촘촘한 짜임의 그런 니트 집업이거든요. 얘도 한번 입어볼게요. 요런 느낌이고요. 방금 거랑 비슷하긴 한데 살짝 다르거든요. 핏도 이렇게 딱 핏되게 입은 느낌이라서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전체 샷을. 이거는 여기 앞에 이 자수 로고가 포인트인 것 같아. 이거 그냥 컬러감도 그렇고 그냥 깔끔하고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니트 가디건이었습니다. 다음 착장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다음 착장은 요런 컬러감인데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컬러감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하늘색에 요런 브라운 컬러가 조합이 된이 니트 가디건이고요. 보자마자 너무 귀엽다 이 조합이. 그리고 요 브라운색 코듀로이 팬츠 또 스컬프터에서 판매를 하길래 이렇게 같이 한번 입어봤는데, 근데 사실 이 코듀로이 팬츠는 이게 옆에 좀 특이하거든요. 옆에 요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이 옆에 그 뭐라 하지? 허리 단을 좀 줄일 수 있게 이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바지가 진짜 진짜 엄청 커서 제가 이 단을 좀 줄였는데도 이 허리는 그래서 이제 맞는데 여기 미디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너무 커서 조금 웃기거든요? 이 미디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이나 남아 지금. 교환을 해야 될까? 아니, 교환이 아니고 이거는 환불을 해야 될까? 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괜찮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가요? 일단 이 니트 가디건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색깔이 너무 귀여워. 그냥 넘나 귀여움.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 옆에 이렇게 단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미디가 넘나 넘나 길어서 뭔가 좀똥싼 바지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이런 느낌으로 입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조합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착장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 바지는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게 아니고 여름에 구매한 건데, 그래서 아직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긴 한데, 이 바지도 제가 여름에 진짜 잘 입고 다녔거든요. 스컬프터 여기 앞에 이렇게 자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옆에 요런 포인트가 있는 팬츠인데요. 이게 되게 편하고 소재가 린넨이에요. 그래서 엄청 시원해가지고 여름에 되게 잘 입었는데, 요거랑 딸기 그래픽이 그려져 있는, 이건 또 특이한 게 후드가 달려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랑 한번 같이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햇빛이 요런 느낌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딸기도 귀엽고 이게 모자가 있어서 더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같은 바지랑 같은 컬러의 하늘 색깔 비니 이렇게 딱 써줘도 엄청 귀여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스컬프터에서 요런 가방을 구매해봤거든요? 요렇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이왕 이렇게 한거 모자까지 써볼까요? 딱 이런 느낌으로. 요렇게. 귀엽죠? 그래서 요런 느낌입니다. 이 가방도 그냥 사실 진지하게 가방으로 들고 다닌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패션 아이템처럼 들려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크로스로 해볼까, 이렇게? 아, 너무 귀여워. 단점은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 하지만 쏘 플러피한 느낌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다음 룩으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룩을 입기 전에 지난 자라에서 구매했던, 자라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요런 짧은 크롭 셔츠인데, 이 다음 룩과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입어봤어요. 요런 셔츠거든요. 요 팬츠를 구매를 해봤어요. 요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팬츠인데, 이게 특이한 게 팬티처럼 요게 따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즘 팬티가 보이게끔 힙하게 많이들 입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팬츠인데요. 뭐라, 로우웨이스트로 딱 이렇게 입는 팬츠여가지고 이 셔츠랑 이렇게 해서 입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 셔츠를 한번 입고 와봤고요. 이 팬츠도 한번 입고 와보겠습니다. 딱 요런 느낌. 이 팬츠 너무 예뻐. 다음 룩으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는 이대로 입고 위에 니트 집업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룩입니다, 여러분. 요런 니트 집업이고요. 약간 라이트 그레이 컬러에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요런 짜임으로 되어 있는 니트. 뒤에도 좀 특이하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야말로 약간 안 꾸몄지만
힙한 느낌이다. 요런 느낌이라서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촉감이 진짜 좋아요. 엄청 보들보들해. 이것도 전체 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완전 그냥 편하게 운동 갈 때나 이럴 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착장. 마지막은 가디건인데요. 이것도 약간 좀 특이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옷은 요런 야들야들한 느낌의 이것도 니트 집업인데요. 이거는 특이한 게 아까 그 가방에 달려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실이 이렇게 쫑쫑쫑 포인트로 옷 전체에 이렇게 있고 이 소재도 좀 특이해요. 이런 느낌. 이게 잘못 입으면 뭔가 좀 누더기 같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이것만의 이런 옷만의 또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옷만의 매력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없는 그런 느낌의 옷인데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뭔가 핏이 또 예뻐.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것도 전체적인 느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의 원블렌드 룩북 앤 하울 세 번째 편, 스컬프터를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브랜드를 소개를 해볼까 아주 생각만 해도 벌써 재밌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제가 잘 입는 브랜드인 스컬프터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